빵. 빵 때문에. 3배속. 신호 바뀌고 이제. 갑니다. 어? 앞에 트럭 간격이 있는데? 이제 왼쪽으로 왔네요. 창문 열어야 되겠죠? 좌회전차로서 직진차로 들어왔어요, 택시가. 자, 이런 사고입니다. 막 다퉈요, 서로. 왜 급브레이크 잡았냐? 앞에 트럭이 있어서 그렇다. 근데 트럭하고 여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급브레이크 밟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앞에 트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정도로 급브레이크를, 트럭이 급브레이크 밟아서 나도 밟았다. 그건 이제 앞에 트럭 영상, 택시 영상을 보면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이 차가 다시 가서 옆으로 중앙선 넘어가고 딱 그러면 되느냐라고 했죠. 근데 또 여기서 들어가면서 그 차를 가로막았을 때, 택시 앞으로 들어갔을 때, 가면서 칼치기처럼 들어가면서 중앙선 넘어가고 팍 했으면 또 블박차가 또 이게 보복 운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둘 다가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앞차도 보복운전, 뒷차도 보복운전. 이거는 전부 다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됩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왜 내 앞에 끼어들었느냐. 뒤에 순서대로 오면 되지. 왜 정지선 앞에 거기 그 앞으로 들어왔느냐. 그랬더니 택시니까 그렇지. 그랬어요. 그 부분만 보시죠. 이 부분이 잘못이에요. 이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. 진짜 뭐... 아니 뒤에 서 있다고 하는데 왜 앞에 가 있는데요 지금. 아차를 잘못했다 그랬어요. 원인 제공했어, 알았어요. 알지가. 아, 됐어, 그냥 형, 그러지 마. 뒤에 기다릴 거 없는데, 왜 앞에 나가 있는데요? 지금 가만히 있다가. 택시니까 나가지 했으니. 아, 택시면. 네. 택시니까 나가지. 이건 정말 안. 아니, 그럼 뒤에 그 순서대로 오면 되지. 와, 시간 내 앞으로 왔습니까? 그러니까, 택시니까 나가지. 이건 대한민국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되시나요? 모든 분들을 개인 택시, 범인 택시에서 한 50만 정도 될 거고 그 가족까지 하면 한 200만 될 텐데요. 그 모든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을 욕먹이는 짓입니다. 진짜 이 택시는 그 앞에 나가도 되나요? 그러니까 맨날 그 무슨 택시 못지않다 그런 욕을 듣는 거예요. 자, 여기서요. 보복운전 여부는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. 예, 그거는 뭐 보복운전이 아니다. 보복운전 되면 둘 다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100일 면허 정지예요. 그리고 보복운전은 벌금 한 2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잖아요. 여기서 마지막에 사고. 마지막 사고 요거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도 이쪽 분데 갈라고 그럴 필요 없죠. 우회전하려고 그랬대. 우회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로막아요.
네. 몇 대 몇입니까? 뒤차가 무조건 100번 잘못됐습니까? 앞차는 일부러 그런 것 같죠? 마지막 거. 마지막 거 이거. 이거요. 서로 경찰서 가지는 마세요. 과실비율만 따져보겠습니다. 경찰서 가면은 택시 걸 까보면은, 그래요. 택시는 뭐, 마지막 거는 보복 운전은 눈에 보이죠. 제가 볼 때는. 근데 택시 생업을 하시는 분이 벌점 100점 받으면은 택시 못 타시잖아요. 1번. 택시 일부러 그랬네. 택시 100%야. 2번. 택시 70, 블박차 30. 아니야, 반반이야. 거기도 블박차 뭐 좁은 데 가려고 그랬어. 이거, 거의, 응? 블박차도 반반 똑같아. 아니야, 뒤에서 들이받으니까 블박차 택시 30, 뒤차 30이야. 아니야, 뒤에서 들이받으니까 무조건 내가 100대 0이야.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? Thank you.